자, 이사주는 그 투자의 기재라고 일컫는 워린 버핏 사주입니다. 한때는 이 양반이 이제 뭐 빌 게이츠보다는 뭐 좀 잘 안 알려져 있다가 2008년도인가 세계 재산 1위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예. 예, 이사주는 이제 그 제 동영상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자기가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 워린 버핏 사주에 대해서 좀 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쭉 자료를 찾아서 오늘 워린 버핏 사주에 대해서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은 이제 1930년생이에요. 금년에 88살 먹었습니다. 88살 먹었는데, 아마 이제 지금 이 대운에 와 있겠네요. 이쯤 대운에. 이쯤 대운에 와 있겠습니다. 자, 대운은 여러분들이 대운을 집어넣고, 대운이 맞게 했나 안 맞게 했냐 볼 수 있는 방법은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지지하고 월지하고는 항상 이렇게 충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천간하고 월간하고는 항상 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뽑아놓고 대운을 잘못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나 같이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면 아 내가 대운을 잘 적었구나 잘못 적었구나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사주가 일단 뭐 우리가 수십억의 뭐 몇 조의 재산가 수십억 달러의 재산가 이 사주는 보니까 2010년도에 470억 달러의 재산가로 되어 있어요. 2010년도에 지금 17년인데 지금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세계 3위 부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억이면 우리나라 1억이면 공이 몇 개가 들어가냐면 8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470억이니까 여기 공을 또 8개를 더 붙인 상태에서 곱하기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지금 환율이 US 달러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200을 할 거예요. 그럼 뭐 어마어마한 재산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해도 저도 가늠이 잘 안 되지만 어찌됐든 대단한 부자였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양반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11살 때부터 주식을 투자했다고 해요. 그리고 15살에 농지 49,000평을 구입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주 그냥 그쪽에 아주 재물을 모으는 쪽으로 아주 대단한 두각을 나타내고 또 집착이 강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재성이, 이사주는 이게 정재거든요. 이게 정재가 일간하고 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단 사주의 격국이 성격되느냐 파격되느냐를 일단 봐야 돼요. 사주의 격국이 성격되면 그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또 잘 먹고 잘 살 것이고 부자로 살아갈 것이고 성격이 파격되면은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사주가 성격되냐 파격되냐를 일단 격을 잡아서 나오면은 그에 따라서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격된 사주를 하더라도 운에서 그 파격을 시키거나 또 운에서 좋지 않은 운이 오게 되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그 사주도 통변을 해서 올린 게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도 운명적으로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또 좀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항상 운로가 바뀔 때 이럴 때는 조심을 해야 되고 그때가 파격된 사람이 성격되기도 하고 성격된 사람이 파격되기도 하고 또 그대로 성격으로 가지만 형살이 들어오거나 망신살이 들어오거나 급살이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또 그
그에 따라서 감옥을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대단한 손재를 입는 경우도 생기고, 또,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운명을 참 피해가기는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일단 이사주를 일단 분석을 해볼게요. 자, 임수가 신을에 태어났어요. 신을에 태어났는데, 신금 중에서는 무토, 임수, 경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인신사여월은 잡기월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잡기월처럼 격을 잡는데, 신월하고 인월만 이 여기로서 격을 못 잡아요. 여기로서 격을 못 잡는, 여기하고 동일한 오행으로는 격을 못 잡는다. 그럼 동일한 오행이 기토, 그쵸? 계수. 그 다음에 신금이 해당될 텐데, 이 경우에는, 경금이 1번, 임수가 2번, 무토가 3번으로 격을 잡고, 기토로서는 못 잡는다, 이겁니다. 기토가 신금에 통건하면 가장 약하게 통건합니다. 무토도 신금에 통건할 때 대단히 약하게 통건합니다. 격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무기토가 임목이나 신금에 통건하고 있을 때 충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적천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가 뿌리 박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뿌리만 흔들려도 천간에 있는 자기 몸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주는 1, 2, 3, 그 다음에 이게 4번으로 잡을 수 있고, 5번으로 잡을 수 있고, 이게 5번이 될 수도 있고, 이게 6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기 투간이 아닌 경우에는 천간에 투간된 것 중에서 강한 것 위주로 격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주는 신월의 봉기인 경금이 그대로 투간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사주는 격이 뭐가 되느냐? 편인격에 있다. 편인격으로 격이 결정됐다. 자, 그런데 이 편인의 격이, 편인이 오로지 신월만 통근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합을 했어. 그럼 합을 해서 경금이 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지가 신금이 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격을 못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월지라는 것은 그 당시의 환경이기 때문에 수로 하에도 신월이라는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격을 잡습니다. 무조건 잡습니다. 이런 경우는 잡는다. 자, 그럼 격이 성격됐느냐 파격됐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길격과 흉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편인이라는 격은 흉격도 될 수도 있고 길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흉격과 길격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편인이 강하면 흉격으로 역용하고 편인이 약하면 순용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일단 격이 편인격으로 일단 격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편인격의 성격과 파격을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 성격됐는지 파격됐는지를 일단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울로라든가 이분의 스타일, 특성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더 판단을 해봅시다. 자, 첫째는 편인격에 뭘 쓰느냐? 정관을 요신합니다. 이 이유는 관인 쌍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은 학문, 예술, 문화, 음악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학문도 출중하고, 그 다음에 정관이라는 것은 벼슬 아닙니까, 옛날에? 그래서 학문도 출중한데 벼슬까지 가졌다. 그래서 관과 인이 둘 다 갖췄다 해가지고 관인 쌍전입니다. 그래서 정관을 용신하고요. 두 번째는 편관도 용신한다. 편관을 용신할 때는 조건이 식신상관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성격된다. 그랬어요. 그
그러나 식신상관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일간과 인성 둘 다 강하면 파격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인성이 둘 다 강하면 파격인데, 일간하고 인성이 둘 다 강해버리면 평간이 일간을 공격하는 빈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파격이 되고, 일간이 강하거나 인성이 약할 경우에는, 약할 경우나 아니면 인성이 강하고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식상이 없어도 승격된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는 식신도 용신하고요. 네 번째는 상간도 용신한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성도 용신한다. 편인격만 그래요. 재성을 용신하는데 재성이 약할수록 좋다 그랬습니다. 강하면 안 돼요. 강하면, 왜냐면 재성의 힘이 강하면 격인 인성을, 편인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은 살아있어야 돼요, 격은. 그렇기 때문에 약할수록 좋고, 재성이 공만만해도 좋고, 재성이 허탈해도 좋다 그랬어요. 자, 여섯 번째는 식상하고 재성이 같이 있는 경우. 같이 있는 경우는 둘 중 하나가 정리되어야 승격된다 그랬습니다. 둘 중 하나가 정리가 돼야 돼. 합으로 정리가 되든 해가지고 합으로 정리가 되든, 혹은 비경급제가 있어가지고 재성을 정리를 하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 승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편인이 합하면 편인격이, 편인이 합을 해버리면 격이 묶인 거예요. 격이라는 것은 묶여버리면은 격으로 행실을 못해요. 자, 합하면 남은 것이, 나머지가 일신이 남는 경우 때도 성격된다. 자, 일신은 뭘까요? 재성, 그 다음에 정인, 그쵸? 인수, 그 다음에 식신, 그 다음에 정관입니다. 일간 빼고 편인이 합을 했다는 거는, 편인이 합을 했다는 건 일간 빼고 편인, 예를 들어 편인 하면 여기 을목이 있으면 이 합을 했잖아요. 일간 빼고 나머지 남은 거, 이게 이 얘기예요. 나머지 남은 게 재관인식이 남으면 그대로 승격된다 그랬습니다. 사실 고서에는 식신만 남기도 귀하다 그랬는데, 제가 임상을 해보면 격이 묶여도, 길적에서 격이 묶여도 남은 게 뭐냐? 남은 게 이와 같이 재관인식이 남으면 다 잘 살아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들어가면 격이 성격됐다. 성격됐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낸다, 잘 먹고 잘 산다, 부자다, 뭐 이런 개념이고, 또 자기가 사회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사주는 격이 편인격으로 결정이 됐는데, 보니까 여기에 식신이 있어요. 재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식상 플러스 재성이 나타났다 이 얘기입니다. 왜 식상과 재성이 같이 나타나면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되느냐면, 식상의 생을 받아서, 재성이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식상의 생을 받아서 인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성이 제극긴 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대체적으로 정리는 뭐가 되느냐, 재성이 정리가 돼요. 재성이 비겁이 있다든가
혹은 일간과 합을 하던가 이렇게 됩니다. 이사주는 재성이 일간과 합을 해서 이게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되고 식신을 남겼다. 그래서 이 사주의 특성은 이 7번에 해당됩니다. 7번. 이 6번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단 우리가 성격된 사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가 자월이면, 임수가 신월에다가 일지궁이 양인을 갈고 있어요. 양인을 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재성을 보니까 재성도 만만찮아요. 지금 미토에 통관하고 자기 오화, 자기 근록에 통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런 사주를 이제 신강 신약 사주로 보면, 신강한 사주에 제도 왕하다, 신왕 제왕한 사주 중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부자다, 이렇게. 신강 신약의 개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사주는 격국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해보면, 어찌됐든 격은 제대로 성격된 사주다. 자, 11세부터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을대원에 그러면 안 좋지 않느냐. 을대원에 을목이 와가지고 경금을 묶었다 이거예요. 경금을 묶어서, 묶어가지고 격이 묶였다. 격이 묶였다. 격이 묶여도 상관없는 게, 격이 묶여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 격이 묶이고 남은 게 식신이 남았고, 혹은 재성이 남았다 이거야. 재성은 묶여, 이것도 묶여있지만, 또, 안, 이 경우에 을목이 들어와가지고 경금하고 합이 잘 안 돼요. 을목과 합을 하려 그러니까 바로 옆에 갑목이 충을 하고 달라진다 이거야. 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합이 잘 안 되는데, 만약에 합이 됐다 하더라도, 합에 대해서 격이 묶였다 하더라도 이사주는 2차 용신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지지에서 용신이 또 있다. 자, 일단 그래서 을목, 을대원은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대원에 오면은 병화가 들어와가지고, 병화가 들어와서 경금을 깨요. 병대원에 병화가 들어와서 경금을 깨는데, 그럼 격이 날아가는 거거든. 격이 날아가면 안 돼요. 식신, 저 편인격에 격이 약한데, 이사주는 격이 약한 거예요. 격이 약한 거예요. 오로지 경금이 신금에만 통관하는, 월지에 통관하는 있지만, 오로지 경금이 신금에는 통근처가 없어. 그래서 격이 약한데 병화가 들어와 가지고 경금을 깨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안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안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때도 괜찮아요. 제가 항상 용신은, 우리가 격이 결정이 되면 용신은 천간에서 찾아가겠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1번, 천간에서 찾는 게 기본. 2번, 또 어디서 찾는다고 했어요. 지지에서 찾을 때는 삼합하거나, 혹은 반합하거나, 혹은 지지가 반합을 형성할 때, 이때는 지지에서도 용신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지는 음이기 때문에, 음이 동해서 천간처럼 하려고 하면 지지의 세력이 있어야 돼요. 세력이 귀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지지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용신을 왜 천간에서 찾으라고 제가 강조를 하느냐 하면, 천간은 양이면서도 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면서 동한다. 써먹으려고, 용신은 썰용자잖아. 써먹으려고 하는 놈을, 천간의 양이면서 동하다는 것은 활동을 한다 이거예요. 활동. 활동할 수 있는 놈을 갖다가, 용신 써먹으려는 것은 활동하는 걸 갖다 써먹게 해야지, 가만히 앉아있는 지지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너 이거 일해라 그러면 안 움직인다 이겁니다. 사실 이 격국이요, 지지에서도 용신을 찾고 천간에서도 용신을 찾으며 성격된 사주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거의 성격 사주가 한 80%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이 용신이 천간에서 찾고 지지에서 찾을 때는 요 세 가지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까다롭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는 거다. 자, 그런데 병화가
딱 들어와가지고, 병화가 들어와가지고, 경금을 깨워왔어요. 깨워왔는데, 경금을 깨는 것을 막아줄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여기서. 그럼 인수가 막아주느냐? 일간은 못 막아줘요. 더구나 여기 정화하고 지금 묶여있어요, 지금. 묶여있어. 일간은 그냥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지지에서 이 반합을 형성한 이 지지에서 수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때는 결국 병화를 정리했기 때문에 격이 살아났다. 그래서 이때가 15세까지 농지 4만 9천 평을 구입했던 시기가 이 시기에 들어갑니다. 또 정화가 와서, 정화가 들어와가지고 경금을 깨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 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와 같이 지지에서 용신을, 지지에서 천간이 없을 때는 지지에서 용신을 하고, 이사주는 여기에 일간 외에 비금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비금이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이사주가 더 좋은 것은 1차 용신이 있고 2차 용신이 또 있더라는 거죠. 숨어있는 용신이 또 있어가지고 일평생 이 사람은 문제없이 흘러가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대격이에요. 대격 사주들은요, 용신 하나 깨지고 격 하나 날아간다고 해가지고 확 무너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격 사주들은 항상 그 대비책이 돼 있어가지고 꾸준하게 가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화가 들어오면 이 핫도 풀립니다. 그럼 재생이 강해지거든? 그러면 또 정화가 들어와서 재생이 강해 경금을 때리려고 들어오면 간목의 샴도바가 이게 그냥 날아갈 뿐 했지만 여기서 절묘하게 반합을 형성해서 여기서 2차 용신이 또 도사리고 있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동하고 필요치 않으면 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나 자수하고 월지가 자수고 그 다음에 일지가 신금이면 이거는 필요하든 안 하든 무조건 동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왕지가 월지가 됐을 경우는 필요하든 안 하든 무조건 동해서 올라가지만 왕지가 아닌 경우는 사주에서 유리한 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좋았습니다. 자, 격이 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관살분들도 계속 격을 도와주는 경우가 됩니다. 또 이때도 괜찮습니다. 자, 이때는 정인이 들어왔는데 정편인 혼잡이 들어옵니다. 혼잡이 들어오는데 혼잡이 안 좋을 때는 뭐냐면은 정인을 쓰고 있을 때 편인이 들어오면 편정이 안 좋습니다. 또 정간을 쓰고 있는데 편간이 들어오면 이건 간사혼잡이에요. 그러나 운을 볼 때는 편간을 쓰고 있을 때 정간이 들어오는 것은 간사혼잡으로 보지 않습니다. 운을 볼 때 사주 원국에서는 분명히 간사혼잡이죠. 그럴 때는 그냥 편간이 강해졌다고 보면 되고 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인을 쓰고 있을 때 정인이 들어오는 것은 정편 혼잡으로 보지 않고 운을 볼 때만 그렇습니다. 정편 혼잡으로 보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편인이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흘러갑니다. 거침없이. 자, 인성격에서는 비겁운도 쫙. 특히 인성격에서는 비겁. 편인이 약할 때 정인격의 제일 첫 번째 용신이 비겁제거든요. 비겁제인데 이와 같이 편인이 약할 때는 편인 정인격과 같이 봐도 됩니다. 그래서 비경급제운도 좋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거침없이 오게 됩니다. 거침없이. 지지에서 뭐 특별하게 뭐 이 격만 안 건드리면 되기 때문에 지지에서 특별하게 뭐 만들어낸 게 없어요. 만들어낸 게 때문에 거침없이 오게 됩니다. 자, 이사주는 그러면 그 조우도 필요 없거든요. 임수가 신을이면 이건 가을이에요. 가을에는 춥지도 않습니다. 또 춥다 하더라도 여기 정화가 대표해주고 오화가 대표해주고 미토가 대표해준다. 그래서 조우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대단히 물이 좋다. 자, 편인격의 특성. 편인의 특성은 물이 좋다. 그 다음에 잔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 다음에 잔머리라는 것은 아주 기교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실증 같은 걸 좀 잘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 그 사람의 성격은 첫째 격에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천간에 투간된 것 중에 나타나고, 세 번째는 지지에서 왕성한 것 중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차주에서는 투간된 것 중에 나타나는 것은 편인의 특성,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술 분야, 예술 분야에도 뛰어날 것이다. 식신의 특성, 이 역시 식신도 머리 좋거든요, 식신. 사주에 식신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아이디어, 이런 것도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특성도 나타나. 그 다음에 정제의 특성도 나타납니다. 정제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냐? 치밀하다. 꼼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워린 비퍼슨 투자를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감으로 그냥 느낌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치밀한 계획하에 분석과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 사주를 봅니다. 그래서 편인격의 재성이 왕해도 왕성해도 재성이 왕성하고 편인이 약하고 재성이 왕성해도 이와 같이 2차 용신이 도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간과 재성이 합을 해가지고 어찌됐든 정제가 일간하고 합을 했다는 것은 정제가 내 호주머니가 두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제와 편제의 차이는 뭐냐면 편제는 흘러다니는 돈입니다. 아직 내 지갑에 내 수중에 와 있는 돈은 아니에요. 이제 사업하는 사람으로 치면은 편제는 사업상에 운용되는 자금들입니다. 그러나 내 회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내 것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과연 내 돈은 아니죠. 그러나 정제라는 것은 한 달 내에 내가 일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월급 봉투요. 내 호주머니, 내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이요. 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 속에 들어있는 돈이 정제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정제를 자기가 대거화시키고 있다. 합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좋은 사주죠. 또 우리가 이 사주를 신강신약의 개념에 비유하면 신왕제왕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부자로서의 틀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격으로 봐도 과연 물론 네, 좋은 사주 중에 들어간다. 사주가 좋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삽니다. 네. 지금 뭐 88세면 대단히 장수하고 지금도 뭐 투자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 어릴 때부터 투자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투자, 부자의 기재니까요. 그래서 보자. 계대운 지나서 4대운으로 넘어가면 사신형사를 만드는데, 이때 지금 88세니까 4대운으로 넘어왔어요. 이때는 이게 건강상의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화가 이게 천을기니거든요. 천을기인이 일간과 합을 하지 못하고, 천을기인이 일간 외에 다른 것과 합을 하면 천을기인이 묶인 거예요. 천을기인이 묶였기 때문에 사대운에 대단히 건강이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천을기인이 묶이기도 하면서 형사를 만들어요. 형사를. 사신 형사를 만듭니다. 이 사주는 형사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신형은 금이 강해야 되는데 월이 신을이에요. 월이 신을이라는 것은 그만큼 강한 신, 금의 계절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살이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비펫, 좋은 사주인데,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빌 게이츠 사주를 가지고 한번 통변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부자들 사주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특성들이 또 뭔가, 그에 대해서 한번 또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워린 비퍼스 사주에 대해서 통변을 해봤습니다.